배우 심인경이 영화 신문기자로 일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1978년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이 시작된 이후 한국 배우가 최우수 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역사상 처음인데요. 일본 아카데미상은 미국 아카데미의 정식 허락을 받아서 일본 아카데미상 협회가 발족한 시상식으로 매우 보수적이며 정권 친화적인 영화상으로 인식돼 왔는데 아베 정권이 일방적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이튿날 한국 배우의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시민들이 일본 정권에 저항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지 미치히토 감독의 영화 신문기자의 내용은 아베 정부의 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신설과 관련된 정치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와 이상에 불타 공무원의 길을 선택한 엘리트 관료의 갈등을 그린 영화로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루된 초대형 사학 스캔들 가케학원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입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예리한 비판으로 일본 내에서 호평과 압력을 동시에 받아온 영화 신문기자는 최우수 여우주연상과 최우수 남우주연상, 작품상까지 3관왕을 차지하면서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후지 미치히토 감독이 연출한 영화 신문기자는 정권의 압력에도 서슴지 않고 진실 규명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일본 언론의 상징으로 불린 도쿄신문 모치즈키 이소코 기자의 동명저서가 원작이어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는 개봉과 홍보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내한 기자 간담회에서 카와무리 미즈노부 프로듀서는 이 영화를 일본 TV에선 전혀 다뤄주지 않았다. 홍보를 실어준 곳은 신문과 SNS밖에 없었다. 라디오 광고도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에서 시민경은 댓글 조작, 민간인 사찰, 가짜뉴스 유포에 나서는 정권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4년차 사회부 기자 요시오카 에리카 역을 열어냈습니다. 주인공 요시오카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한 경계인의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후지의 감독은 심은경이 한국인이라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가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실이란 가치가 중요했다고 말하며 영화 기획 단계부터 다른 일본 여배우는 전혀 출연 제의를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심은경을 염두에 두었으며 지적인 부분, 다양한 아이덴티티, 진실을 추구하는 캐릭터에 딱 맞다고 생각했다고 캐스팅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금 사실상 한일 간 입국 금지 상황에서 심은경의 이번 수상이 양국 관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말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이후 아베 정부와 일본 문화예술계 사이 대립각이 이번 아카데미상 반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요. 교수는 이번 일본 정부의 중국과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우파 요구를 수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우파 매체인 산케이신문마저 아베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등한시하는 실책을 계속 비판하는 등 보수 안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국민 건강 대응과 비교해 일본 정부는 뭐하고 있냐는 정권에 대한 비판은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